오토마타 만드신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아이들한테 만들어주고 싶은 장난감? 그런 거를 손수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좋고요. 나무로 되어 있고 이렇게 움직일 때 이 나는 경쾌한 나무 부딪히는 소리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오토마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? 오토마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거 아 이거요? 이거는 이제 저희 집 강아지예요. 이 강아지가 뛰어놀 때 귀가 쭉쭉 올라가면서 혀를 내미고 하는 이 모습을 제가 구현한 거예요. 오토마타 만들기 수업을 해보니까 어떠세요? 재밌어요. 당연히 오토마타가 그냥 아이들 수업하는 것만 보고 움직이는 뭐 장난감?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직접 만들어 보니까 확실히 어떤 원리? 이런 것도 익힐 수 있었고 조금 욕심내서 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응용해서 여러 가지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. 오토마타 설명 좀 해주실래요? 오토마타요? 첫 시간에 배우긴 했지만 제 기억으로는 어떤 전력의 힘 없이 그 수동으로 움직이는 뭐라 그래야 되지? 아들한테 설명했던 생각이 안 들어요. 지금도 정리가 안 되네요. 그러니까 어쨌거나 전력의 도움 없이 수동으로 움직이는 거? 한번 움직여 보시겠어요? 이게 정면이 이쪽인데. 네. 오토마타 수업을 해보신 소감? 네. 손으로 뭘 만져보니까 만든다는 거에 좀 희열도 느꼈고요. 그리고 이 작동 원리를 전혀 모르다가 알게 되니까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신기했어요. 요 만드신 오토마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? 네, 얘는 찻잔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티팟이 이렇게 차를 따르는 그 모습을 형상화한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찻잔이 지금 이렇게 움직여주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오토마타 수업한 소감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제주도에서 처음에 오토마타를 봤었거든요. 제주도에 박물관이었나 이제 네. 나무 하는 데에서 오토마타가 많은 거예요. 이렇게 헤엄치는 모습, 뭐 해녀들 이런 거. 그때 애들하고 보고 애하고 보고 만들어 보고 싶다 했는데 마침 수업이 있어서 다행히 이거 한다고 얘기하니까 애가 너무 좋아하고요. 그리고 재밌었어요, 너무. 이 만드신 오토마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? 여기는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이 애들이 좋아하는 어몽어스 캐릭터의 산타와 그다음에 루돌프가 지금 원래 썰매를 지금 끄는 모습이에요. 네. 자, 오토마타 수업 참석하신 소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? 말로만 듣던 이제 그 복공 수업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작동 원리를 이용해서 상하 운동과 왕복 운동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들을 접목시켜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오토마타 만드신 오토마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? 이게 지금 오토마타 만든 작품은 좌측에 거는 새나 우측에는 아름이라고 내가 이제 돌보는 길고양이들. 네. 그 길고양이들을 한번 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. 뭐 움직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? 네. 하나는 상하 운동, 하나는 네. 운동을 하면서 서로 마주보고 다정하게 지내라고 그렇게 네. 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